8강전 박준대 이종석 지금 보신 진영은 파란색 휴먼 위키드 리프라이절 이종석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전장의 왼쪽에 있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빨간색 오크 SK린 박준 선수의 진영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박준 선수도 휴먼을 상대로는 조금 껄끄러운 건 사실일 거예요. 블레이드 그렇죠? 마스터를 선택을 했을 때 타이밍 타워 러시를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이종석 선수 어제 이제 코드5로 이제 박준 선수를 만났었는데 네. 박준 선수랑 이런저런 이제 내일 8강전은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종석 선수가 게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스타일도 잘 모르고 얘기만 좀 들었는데 그런 선수가 가장 싫다. 자신이 잘 모르는 상대가 가장 싫다고 해요. 어찌 보면 게이머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그리고 실력이 있다고 한판이 있는 선수.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 뭐 속칭 뭐 듣보자 이런 선수가 아니고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선수를 잘 모르는 이런 경우는 참, 정말 좀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게임단에 감독이라는 게 있고 코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준 선수도 굉장히 조금 그 네. 껄끄러운 상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신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뭐 붙어보면 알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기를 이제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크메이지 때 이종석 선수가 특이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것으로 해서 초반에 이목을 굉장히 많이 끌었죠. 그렇죠. 예, 초반에 이목을 좀 많이 끌면서 이 선수가 뭐 황우석 휴먼이다 연구를 많이 해서 뭐 황우석 휴먼이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떤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간에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선수가 어떤 굉장히 특이한 전략을 한번 또 획기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사실 못했거든요. 계속해서 뭐 일반적인 빌드 결국에는 선 아크메이지 그리고 나서의 어떤 일반적인 빌드 그리고 나서 타워링 들어가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전략 정도 워낙에 전략이 좀 안정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 소리를 듣기는 한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팬들에게는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네. 최고의 선수들 자신보다 기량이 한 수 위인 선수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어려운 거고 비슷한 실력이나 자신보다 약간 아래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전략 전술을 시도해 봄직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렵죠. 사실 자신보다 한 수 위, 두 수 위의 선수들을 상대로 네. 그러나 이종석 선수가 뭔가 준비한 전략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노리고 있죠. 네, 이종석 선수의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 멀티를 좀 무리하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이종석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의 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점이야. 이종석 페이크가 이야. 그러나 워터 주면은 워터 안 줬죠? 안 줬죠. 야 두 번이나 움찔움찔. 네. 야 이종석 선수가 확실히 운영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네. 전략과 컨트롤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준 선수가 괜히 한번 자신감이 또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확 하고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압박이 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채팅창에 네. 이성덕 선수가 박준이 이긴다에 별풍선 200개를 걸었거든요. 예. 야, 이렇다면 저희도 박준을 응원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별풍선을 저희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0개 걸기만 어디다 거는지를 얘기를 안 해서. 그러네요. 뭐 저희가 네.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어디다 거는지는 어디가 모르고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자, 아크메이지 움직입니다. 2레벨 찍었고요. 네. 자, 어쨌든 박준 선수는 사냥을 좀 방해를 해주면서 아크메이지 2레벨을 좀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2레벨 찍는 데는 뭐 무난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세컨 타워랜 칩튼이 나오고 있고 뭐 블레이드 마스터가 레벨업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금 블레이드 마스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럼버밀이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세컨 뽑자마자 근데 타워링을 달려버리는
그렇죠. 뭐 파이어로드, 뭐 세컨 파이어로드를 뽑아서 타워러시를 네. 가는 경우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간역하기도 한데다가 지금 풋맨이 데미지를 하나도 입질 않았어요. 그렇죠. 풋맨, 6개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풋맨의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것만 일단 놓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타워링을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력한 그 한 방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자 지금 킵이 완성이 됐나요? 판다른 브루마스터. 브루마스터네요. 오크를 상대로? 오크 전에 판다른 브루마스터가 한때 또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레더 시즌 결승전에서 윈드라이더죠. 윈드라이더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타우라시가 일단 아니고 아 이제 블레이드 마스터 찾았죠. 아크메이지. 네. 중보를 들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그래서 파이어 드리고요. 예전에 레더 시즌 결승전에서 그루비 선수, 마누엘 쉐카젠 선수를 상대로 오크전인데도 불구하고 판다른 브루마스터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 우승을 가져갔었던 김성주 선수도 있었고 그때 이후로 오크전에 어떤 판다른 브루마스터가 본부 터지듯이 계속 경험치 안 줘요. 아이템은? 아 아이템 가져갔나요? 아이템 네. 가져갔네요. 그 이후로는 판다른 브루마스터 많이 나왔고 그리고 프로즌스러운 초창기에도 판다른 브루마스터가 추가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팬들은 물어봤어. 그때 패치되기 전에요. 하향되기 전에. 자, 그런데 지금 레벨이 별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네. 바로 도전을 하러 지금 이거 그 박지훈 선수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상대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서 어떤 제식의 예. 타워가 한 개도 없어요. 아, 이거 이종석 선수 타워 짓지 않기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조금 너무 박준 선수를 상대로 이거 그냥 타워 달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아예 본진이 그렇게 당하는 김에 워터 엘리멘탈에 있는 아크메이지 쪽으로 달라붙으면서 그냥 타워링을 들어가는 지금 약간 버러우도 뒤쪽에 있고요. 자, 첫 번째 버러우 지키지 못하면 네. 굉장히 아프죠? 첫 번째 보루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가 사냥을 하는 타이밍도 또 있기 때문에 저 브레스 오브 파이어 때문에 저거 거기다가 이러면 이거 깨집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경력 이 정도는 이거는 100% 날아갈 것 같고 뒤쪽에 이럴 때 잘해주고 있었던 게 박진 선수가 보루를 또 지어주는 식의 플레이. 브레스 오브 파이어 타이밍 좋았고요. 자, 아크메이즈를 노려주는 게 지금 유일한 가장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일단 포탈 태우겠다는 생각이죠. 아, 여기서 포탈 타는 건 굉장히 아쉬운데요. 일단은 지금 포탈을 탄다고 지금 헛방이 나온 것 같죠? 아, 이제 판맨 세기는 네. 자 자, 슬로우가 걸려있고요. 네. 아, 일꾼 많이 죽었죠. 일꾼이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만 상대의 피온들에게도 데미지를 좀 어느 정도 입혀놨고 버러우를 두 개의 버러우를 파괴를 시켰다는 것도 네, 크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일꾼이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종석 선수나 저 누굽니까? 박준 선수나 엄청나게 큰 차이는 사실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타워를 아직 그래도 끝까지 짓지 않고 있는데 네. 어차피 소수 타워 자체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 이제 짓죠. 그리폰 레이비어 지금은 차라리 그거를 짓는 것보다는 저렇게 스카이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치게 되면 드래곤 어크라이드는 이제 쉐클로 묶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아크메이지가 3레벨이 아니거든요. 아, 이종석 선수 밀리샤 변신해야죠. 밀리샤 변신해야죠. 이종석 선수 이거 타워 한 개만 있었어도 여유 있게 유리한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타워 없어서 완전히 말렸어요. 밀리샤로 변신을 하고 지금 유닛들을 같이 때려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돌아가면 그만이거든요. 이건 다 잡혀서 블레이드 와서 3레벨 됐고요. 이거는 영웅들로 매칭 역할 해주고 윈드라이더 다 때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팬더 이것도 전사. 이종석 어려워졌네요. 타워 한 개를 왜 안 지워놓나요? 막혔죠? 못 나가요. 아, 밀리샤 변신도 굉장히 많이 늦었어. 이거 밀리샤 변신 조금만 일찍 했어도 어느 정도 데미지는 그래도 상대에게 누적을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는 못 이기네요. 워터 엘리멘탈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워터 엘리멘탈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요. 어차피 박준 선수는 대공 유닛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유닛들 한 경기만 잡아주고 레벨만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크리티컬 터지면서 네.
GG! 이종석 GG 선언합니다. 1경기 박준이 먼저 가져가네요.